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앞으로 프랑스 파리를 안내할 외교부 서포터즈 17기 기자 이수민입니다. 뽕쇼 파리 첫 번째 이야기는 파리 미술관 투어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저희 투어의 일정은 루브르 박물관을 시작으로 띨르리 정원을 지나 오랑주리 미술관, 마지막으로 오르세 미술관까지 파리의 대표적인 미술관 세 곳을 모두 다녀볼 예정이에요. 모두 안전벨트 잘 매시고 한 손에 핸드폰 꼭 쥐셨으면 이제 함께 프랑스 파리로 훌쩍 떠나볼까요? 출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궁전이 미술관으로 변모하여 만들어진 곳이 바로 오늘날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기원전 7000년부터 서기 1850년대에 이르는 다양하고 수많은 예술품들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30만 여점의 많은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기에 하루 만에 루브르 박물관의 모든 작품들을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저도 파리에서 생활했던 당시 외국인 친구와 함께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했었는데 금방 퇴장 시간이 다가와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방 주위의 작품들만 자세히 보고 아쉬워하면서 박물관을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의 투어 또한 마찬가지로 루브르 박물관의 모든 작품들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모나리자 그림은 꼭 봐야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은 깊숙한 방에 숨겨져 있는데요. 모나리자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구불구불 정말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나리자 그림의 실제 크기에 놀라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 모나리자 그림을 마주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자, 모두 모나리자와 함께 사진 잘 찍으셨나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 영롱한 노란빛을 뽐내는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인생사진 한 장씩 찍고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김치! 방금 지나온 정원은 띨르리 정원이에요. 정원이 정말 예뻤죠? 이쯤에서 모두 안전벨트 잘 매시고 핸드폰 손에 잘 쥐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네, 모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네의 수련 작품들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에 와 계십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원래 방금 지나온 띨르리 정원에 있던 오렌지 나무를 위한 겨울 온실이었는데 1914년 모네가 그의 대작들인 수련 작품들을 기증하면서 모네의 거대한 수련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술관 1층에는 모네의 작품 8점이 있으며 지하 전시관에는 피카소, 마티스, 드랭, 르누아르, 세잔, 루소, 모딜리아니 등의 작품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모네의 작품에 있는 방에는 벽에 걸린 작품을 따라 원형 의자가 있어 앉아서 편하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마음에 드는 모네의 작품 앞에서 인생사진 잘 찍으셨죠? 자, 그럼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로 부지런히 가봅시다. 벌써 투어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안전에 유의하시고 핸드폰 손에 꼭 쥐시고 잘 따라와주세요.
오르세 미술관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철도 근대화와 함께 기능을 잃은 기차역이 1977년 미술관으로 개조된 곳입니다. 1848년과 1914년 사이에 다양한 회화, 조각, 장식예술, 사진, 드로잉 등의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특별 전시로도 많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미술관이에요.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미술관 5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눈을 꼭 감으시고 절 따라와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떠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멋지지 않나요? 오르세 미술관 5층에는 이렇게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투명 벽시계가 여러분들을 맞이해주고 있어요. 저의 인생 사진처럼 시계 앞에 서서 사진 한 장씩 찍으시면서 계속 따라와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파리의 대표적인 미술관 세 곳을 모두 다녀왔는데요. 저와 함께한 투어 어떠셨나요? 마지막까지 안전벨트 잘 매주시고 핸드폰 손에 꼭 잘 쥐고 계시면서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봉쇼 파히 시리즈를 통해 프랑스에 대해, 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밝은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넥스 야파!